옷이 정말 많죠? 보시는 것처럼 뒤에 저는 바지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뭐 바지 유튜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바지가 많은데 이렇게 바지가 아무리 많아도 손이 가는 바지들, 정말 손이 자주 가는 바지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바지들을 좀 추려서 핵심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던 팬츠들은 제외하고 요즘에 좀 손이 많이 가는 팬츠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첫 번째 팬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팬츠입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걸치기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 팬츠를 좀 요즘에 좀 자주 입는 팬츠인데, 이 팬츠의 브랜드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아웃스탠딩이라는 브랜드의 팬츠예요. 손이 많이 가는 이유가 딱 보이시잖아요. 제가 이런 컬러감 굉장히 좋아해서 좀 많이 입는데, 이번 제 이 팬츠 소개 영상에서 이런 좀 쨍한 컬러감의 팬츠들이 많으니까 아 이런 게 내 취향이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뒤로 가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보시는 것처럼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팬츠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금액대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면서 컬러감이 약간 빈티지한 핑크 컬러로 빠져가지고 이제 보기보다 스타일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카키 컬러의 상의와 함께 매치해 주시면은 무난하게 끌고 갈 수도 있고, 이 상의나 아우터 같은 경우를 조금 어두운 톤으로 어두운 컬러감으로 끌고 가시면 훨씬 더 쉽게 코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컬러감 한 번도 안 입어보셨다면은 얘로 입문을 해보셔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팬츠도 보여드리면 다음 모델은 이겁니다. 얘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좀 지겹도록 좀 말씀드렸던 모델이고, 얘는 보시면 디키즈 874 모델이에요. 근데 얘를 왜 또 가져왔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디키즈 874를 제가 입을 때 굉장히 사이즈업을 해서 많이 입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정사이즈로 구매를 해서 입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살짝 정사이즈로 갔기 때문에 살짝 슬림하면서도 이렇게 신발을 살짝 가릴 수 있는 이런 핏감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874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가성비잖아요. 보시면은 재봉 자체가 엄청나게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롤업한 부분, 이 부분의 오버로크, 이 부분만 봐도 굉장히 빈틈이 많잖아요. 그래서 퀄리티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가격하고 이런 원단, 그리고 이 튼튼함, 그리고 디키즈 874 자체의 헤리티지를 생각하면은 여러 벌 구매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색감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워크웨어 느낌으로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제 스타일과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한 번쯤 전 입어보셔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바지는 딱 보신 것처럼 이 팬츠예요. 이 팬츠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크림 팬츠 뭐 이렇게 크림진 이렇게 많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런 컬러감을 은근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면부랑 후면에 디스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이런 부담스러운 컬러나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아이템들을 파괴하는 방법이 이제 디테일의 승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컬러감은 여러분들 좀 호불호를 탈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지만 이렇게 디스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선이 좀 많이 분산이 된다. 그래서 입었을 때 그렇게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얘는 페이탈리즘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를 스타일링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일단 스타일링 자체도 괜찮고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다양한 컬러감의 아우터나 상의를 매치해도 충분히 잘 어울리는 그런 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대도 뭐 엄청나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은 아닐 뿐더러 핏감 자체도 엄청나게 큰 오버한 핏감, 그리고 호불호를 많이 타는 핏감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쁘게 좀 잘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이 베이지색, 베이지 컬러의 팬츠 중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입는 팬츠는 이 제품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를 마주치신 분들이나 플리마켓에서도 제가 이걸 입고 있었는데, 얘는 카르트 위브의 이제 카고 팬츠입니다. 이번 시즌에 나온 제품이고, 이런 카르트 위브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핏감 자체가 너무 편하게 나왔어요. 막 입기도 좋고 오버한 핏감으로 제가 좋아하는 딱 핏감으로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팬츠다. 이 팬츠 자체의 디테일만 봤을 때는 사이드에 이렇게 카고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입체적인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근데 얘가 기장감이 살짝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롤업을 해서 입어주고 있는 편이고, 얘를 빼면은 이 신발에 너무 이제 씹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입어주니까 딱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시면은 이번에 좀 많이 입고 다니다가 이럴 때 오염이 있잖아요. 이런 카고 팬츠는 이런 자연스러운 오염도 뭐 입다 보면 좀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청바지나 이런 데님 종류라든지 이런 팬츠들은 오염이 있을수록 오히려 막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디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염 보면서 뭐 아 이거는 그때 묻었던 오염이지 막 이렇게 추억을 좀 되새길 수도 있고, 카라트윕이라는 브랜드도 이제 처음에 구매하시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가격대가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카라트윕이라는 브랜드가 구매를 하면은 정말 오래 입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사를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쁘죠?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다음 팬츠는 이겁니다. 얘는 브랜드 엑스트라 오디너리 제품이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카고 팬츠가 아니라 얘는 카펜터 팬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머루프라든지 여기 툴포켓이 달려있는 이 카키 컬러감의 팬츠인데 얘가 그 카키 올리브 컬러 중에서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 애매한 컬러웨이를 잘 채워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진한 그런 컬러감의 카키 컬러의 팬츠는 굉장히 많지만 이제 또 아 얘보다는 조금 연했으면 좋겠는데 아 얘보다는 좀 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애매한 간극이 가끔 스타일링 할 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채워주는 녀석이어가지고 자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루엣적으로 보면 카라투빕이나 그런 브랜드에 잘 어울리는 그런 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단감 자체가 상당히 두껍게 나와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팬츠는 두 가지를 함께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 두 가지 팬츠가 특징이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력 포인트가 오른쪽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컬러감이 쨍한 그런 팬츠고 왼쪽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이 약간 퍼플 컬러감이라면 왼쪽은 이제 옐로우 컬러감에 약간 그린 살짝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의 나염까지 들어가 있는 팬츠입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이제 컬러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세다는 점이죠. 이제 오른쪽부터 보여드리면은 흔하지 않은, 정말 흔하지 않은 그런 컬러감이에요. 컬러라고 돼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장점으로 치면은 이 컬러감을 활용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포인트 주기가 너무 쉽다. 이 디스리즈네버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컬러감이 메인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두운 톤으로 같이 매치를 하는데 때때로는 이제 상의를 비슷한 톤의 다른 컬러감으로 매치를 해서 이제 컬러적으로 좀 재밌게 스타일링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위켄더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전면부랑 후면부에 나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포인트가 세다. 이제 상의나 아우터를 스타일링 하실 때 포인트를 조금 더 죽여주면 좋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얘 두 가지를 정말 잘 입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호불호는 진짜 엄청나게 탈 것 같다. 이 부분은 진짜 확실하죠. 그리고 추가로 이 팬츠, 이건 실루엣만 보셔도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BS래빗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제가 이 BS래빗의 팬츠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블랙 컬러의 팬츠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 브라운 컬러의 팬츠에 좀 꽂혀가지고 계속 찾아보다가 아 이거 어디서 사야 되나 하다가 또 BS래빗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제품이고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밑단까지 갈수록 굉장히 커지는데 이 밑단의 통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발을 딱 신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잡아주는 이런 핏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 이 핏감에 중독되면은 얘를 자꾸 찾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 룩북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제품 자체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뛰어나다 그 정도는 아니고 금액대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게 또 입을 거 생각하면은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팬츠라고 생각을 해요. 전 이 팬츠 저처럼 이런 스타일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입어보시면 좋겠다 싶은 팬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음 팬츠는 얘는 비교적 제가 최근에 들고 온 팬츠예요. 보시면 이 베이지 컬러의 팬츠인데 브랜드는 글랙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얘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앞에서 보여드린 팬츠들이 전부 다 코튼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나일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입기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나일론 팬츠 찾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한번 가져와 봤고 다른 팬츠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오묘한 핏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다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밑단으로 갈수록 이게 주름지게끔 셔링 느낌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장감이 막 엄청나게 길지는 않지만 이 디테일 하나만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름이 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나일론 팬츠가 약간 이렇게 밑단만 스트링으로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라면 얘는 무릎부터 잡아주는 느낌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제가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팬츠들은 편안하면서도 이렇게 확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팬츠들을 제가 자주 찾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팬츠도 그 조건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요즘에 가장 자주 입는 팬츠들 9가지 정도를 가져왔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하나하나 정말 매력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아마 한 가지쯤은 마음에 드는 팬츠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팬츠들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냥 제가 자주 입는 거 다 가져온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쯤은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